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진짜 인터뷰는 예고해드린 대로 강정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조약골님, 환경평활동가로도 활동 중이시죠. 조약골님과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고생을 해주시고 계셔서, 뭐, 저희가 어떻게, 지금 마음만으로라도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강정국제평화영화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개최가 되는 겁니까? 네, 올해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동안 예. 저 강정마을과 그다음에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동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 23일 시작한다고 했는데 개막식을 어디서 하는 거죠? 네, 4월 23일 토요일 저녁 6시에 개막식을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막 작을 이제 선보일 텐데 개막작이 네. 어떤 건가요? 저희가 그 고심 끝에 예. 개막작을 업사이드 다운으로 정했습니다. 업사이드 네. 다운이라면 이제 세월호 문제를 그렇죠. 다룬 네. 다큐멘터리죠? 네, 이제 며칠 후에 개봉을 하는데 예. 뒤집힌 한국 사회 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캐치프레이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저희가 이제 강정국제평화영화제에서 총 5가지 섹션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섹션이 이제 4월의 아픔에 관련된 이런 섹션입니다. 예. 4월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제주에서는 4.3 그렇죠. 있고요. 예. 네, 많은 제주도민들이 그 국가 폭력에 희생이 됐었고 예. 또 그 세월호도 4월 16일에 이 예. 제주로 오다가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아픔을 담고 있는 4월에 열리는 감정 국제 평화 영화제이니만큼 저희가 이제 개막작을 업사이드 다운으로 정해서 이 그 세월호의 아픔과 함께 강정의 아픔 함께 이걸 그 느끼고 이것을 함께 풀어 나가자라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주목할 만한 작품이 있다면 업사이드 다운 말고 어떤 작품이 또 있나요? 네, 저희가 총 34개의 그 국내외 작품들을 지금 이제 상영을 하는데요. 예. 사실 그 대부분의 작품들이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하고 싶은 작품들인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이제 알려지지 않고 처음 상영을 하는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그 소설 무용이라는 예. 네. 이 그 마카오 출신의 감독이 만든 소설 무용이라고 이제 영어 원제로는 Useless Fiction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장건문 예. 감독인데.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미량, 그다음에 후쿠시마, 세오로, 위안부 이런 이제 평화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번 그 강정 국제 평화 영화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미의 땅 같은 작품들, 그다음에 레드 마리아 귀향 이런 작품들은 특히 이제 그 여성에게 있어서 이런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예.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 강정 국제 평화 영화제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선정에 특별한 기준이 있었나요? 저희가 그 시간이 그렇게 준비 시간이 길지 못해서 예. 이 강정 국제 평화 영화제가 이제 이번이 첫 회잖아요. 예. 이 그 공모 작품을 받지 못한 이런 좀 아쉬움은 있고요. 예.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그 국내외에서 이제 그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영되어서 좋은 이런 그 평가를 받았던 작품들을 아주 많이 검토를 했고 쭉 이제 돌아가면서 프로그래머들이 선정 작업을 거쳤고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 평화 영화제인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평화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내걸고 열리는 영화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 평화라는 주제가 사실은 단순히 어떤 그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일상이 어떤 이런 그 차별이라든가 억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인권의 문제 또 여성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다루는 좀 진지하고도 시대와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선정 기준으로 다 삼았습니다. 예. 아 그런데 이렇게 34개 작품을 그것도 외국 작품까지 이렇게 초청을 하고 하면서
영화제를 다 무료로 이렇게 상영을 하게 되면, 아, 그 돈을 다 어떻게 마련을 하셨습니까? 네, 그, 사실, 이제 이 강정국제평화영화제는 다른, 한국에 이제 많은 영화제들이 있는데,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예. 공통점이라면, 이제 영화의 축제라는 거죠. 예. 영화인들과 또 영화를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예술의 어떤 축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이것은 순수한 시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영화제라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저희가 이제 기업의 후원이나 혹은 국가의 지원, 이런 것들을 일체 받지 않고, 예. 순수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 영화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예산이 저희가 되게 부족한데, 다른 이런 대규모 영화제에서 그, 하는 이런 예산에 뭐, 소식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지만,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이 강정 마을이라는 곳이 저희들은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시작되는 곳이다. 예.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평화의 꽃을 피워내겠다라는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런 그 마음에 동의를 해주셔서 이것이 지금 잘 굴러가고 있고요. 예. 예산은 참 초라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그래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뭐. 조약골 프로그램님은 어떻게 참가를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저는 이제 평화 활동가로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활동을 했고 강정 마을에서도 이제 계속 살면서 이런 그 뭐랄까요 강정과 제주의 아픔을 담아내는 영상 작품들을 몇 편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예. 네, 강정 마을이 이제 그 한국에서는 사람들 관심이 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이게 그 국제 정세로 보자면. 한미일 군사 동맹이 이제 새로운 미국이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에 맞서서 또 중국과의 어떤 신냉전이 국제적으로 되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정 마을은 그런 어떤 그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있어서 저희들은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동의를 해서 강정 마을 문제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강정 마을에 관심을 갖고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작품들이 있고요. 제가 그런 작품들의 한국어 번역과 한국어판 제작을 하면서 예. 좀 영화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예. 그렇게 해서 이 강정 국제 평화 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일하게 됐어요. 지금 그 아직도 평화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죠. 2월 26일 날 해군기지 준공식이 됐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계속 평화 시위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준공식은 끝났지만 사실 공사가 끝난 건 아니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공사가 벌어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해군기지는 들어섰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 그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되게 많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뭐 예. 예를 들면 그렇죠. 네. 동의하시겠지만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지 않고 민주주의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제 국가가 그 어떤 국민들을 희생을 시키면서 그것을 강요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국가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본질적으로 보자면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고 또 지금 현재 그 뭐 해군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34억 원을 청구하는 식으로 되게 좀 공권력을 이용을 해서 겁박을 하는 상황인데 예. 저희들은 그런 것에 대항해서 평화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예. 무슨 뭐 우리가 뭐 무력을 통해서 이런 것에 맞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 생명과 평화와 그다음에 문화의 힘으로 이 강정 마을을 갖고 나가겠다 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소망이고요. 예. 또 그것이 이제 그 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힘을 모아서 계속 이제 평화 시위도 벌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 시위뿐만 아니라 이런 그 영화제 보면 또 여러 가지 부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렇죠. 뭐 포럼도 있고 지금 네네. 뭐 각종 뭐 섹션들로 또 진행된다고 네네. 하던데 그 지금 이 34억 권에 달하는 이 구상권 청구 이 부분 네.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심지어 정부 여당
국회의원 후보조차도 제주지역의 예. 출마한 후보들조차도 모두 한 목소리로 예. 이 해군의 강정 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잘못됐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제주도 의회도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오늘은 또 제주 도지사도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주도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 해군의 구상권 청구가 철회돼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일단 그 모다드렁 평화라고 하는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계신데 우리 네. 그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께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강정마을에 일단 와서 평화의 힘을 느껴봐 달라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부탁입니다. 네. 이곳에서 피어나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직접 저희들이 영화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한국 사회의 수많은 이슈들과 갈등들이 있는데 이것을 네.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 피해자들의 목소리, 아픈 목소리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귀담아 듣고 예. 그것을 통해서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을 모색하자라는 이런 적극적인 그 손을 내미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오셔서 강정마을에 오셔서 그런 그 주민들이 내미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예. 뭐 힘든 게 아니라 영화를 보면서 함께 그런 그 고통에 공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성황리에 잘 치러지기만을 바랄 뿐이고요. 너무 어렵지 않게 그래서 다음번도 참 재미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품고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정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조약골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숨가쁘게 이렇게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은 하고 있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 스스로 자부심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들의 자존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꽃이 이렇게 피어날 때요. 질 것을 염려하지 않고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뭔가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그게 더욱더 아쉬운 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I Can See Clear Now라고 하는 영화 쿨 러닝의 OST 중에서 한 곡을 들어보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사 퀴즈 정답은 최저임금이었고요. 노동천님께서 맞춰주셨습니다. 노동천님께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TBS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